트로트 신동 김다현 양의 최근 충격적인 근황과 속 사정을 아시나요? 그의 아버지인 청학동 훈장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린 김봉곤 씨의 사업 실패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살인적인 금리로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캐피탈 빚까지 지게 되어 딸들과 가족들까지 고생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봉곤 씨는 아내 전혜란 씨와 결혼해 슬아의 아들 한 명과 딸 세 명을 자녀로 뒀는데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트로트 신동 막내 김다현 양과 국악 천재인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셋째 김도현 양을 슬아에 둔 아버지이자 가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특종 세상에 출연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과거 미스트롯에서 아이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 솜씨와 귀여운 외모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후로도 예쁘고 밝은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김다현과 가족들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처참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찢어지는 가난으로 슬픔에 울부짖었고 이후 수십억의 빚까지 지는 바람의 어린 딸. 김다현이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해왔지만 그녀 역시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코피까지 흘리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더욱이 최근에는 중학교 진학까지 포기한 채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15살이면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거나 꾸미는 것을 한창 좋아할 나이인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생계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다현의 아버지는 방송에서 잘 알려진 대로 청학동 출신의 훈장인데 그는 산골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토록 유명한 서당이 돈을 잘 벌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방학 때만 고작 340명의 어린이들이 들어찰 뿐 나머지 기간에는 오는 이가 없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잘 나갔던 모습만 보여줬고 그 방송을 찾아온 손님도 잠깐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과거 서당을 짓느라 은행빚만 25억이나 되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가 돈이 부족해 상한 날짜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몇 번 연체가 되었더니 나중에는 대출이 거절되어 한때 이자가 25%나 되는 살인적인 높은 금리인 캐피탈 돈까지 빌려야만 했던 적도 있었다는데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빚쟁이가 찾아와 행패라도 부린다면 어쩌려고 그런 대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김다현 양의 팬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힘겹게 연명을 해오던 서당 사업은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최근 3년간은 아예 운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가장인 아버지가 힘들면 가족인 딸과 아내가 힘들 텐데 그는 자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실 그는 어릴 적 경남 하동군 청학동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던 시절부터 이미 가난으로 인한 생활고와 싸우며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지리산 산골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던 김봉곤은 전통을 고수하는 청학동의 특성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등 제도권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서당 등 자체 교육을 따라야 했으며 어린 시절 먹고 살기 위해선 보릿고개를 겪었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에 17살에 청학동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시골 청년이 낯설고 복잡한 서울에 오니 뭘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지만 그는 서빙, 청소, 노숙 등 온갖 고생을 한 끝에 90년대 당시 댕기머리 청년으로 방송을 타며 이름이 알려졌고 후에 결혼해 일남 3녀를 낳으며 서당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뒤 길이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 80년대 말부터는 청학동이 현대화가 되었고 90년대 초에 김봉곤이 청학동 훈장으로 방송에 소개가 되자 방송사에서는 경쟁적으로 그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어 그는 눈을 떠보니 너무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 청학동은 현대적으로 변하더니 어느 날 동동주와 부침개를 팔고 민박집도 들어서는 등 한마디로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게다가 김봉곤이 서당으로 겨우 먹고 살만해지자 청학동 서당 콘셉트가 돈이 된다 싶었는지 상당수 교육사업가들이 청학동 브랜드를 대량 복제하기 시작했고 유사 서당들과 유사 김봉곤이 20여 개나 생겨 경쟁이 일어나는 등 점차 청학동 서당의 권위에도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김봉곤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게 됩니다. 결국 그 나름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려 25억이나 되는 은행빚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까지도 손을 벌린 것인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캐피탈은 정말 위험한 대출인 것을요. 물론 대출을 해서라도 잘 되기만 하면 상관없지만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 훈장과 악동들이라는 다큐영화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해서 히트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고 현재는 충북 진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 아버지 김봉곤은 피나는 고생을 해왔지만 사실 그의 노력 뒤에는 부인과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도 많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서당을 운영하면 부인 서혜란 씨는 전국에서 온 아이들을 일일이 케어하며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고 특히 딸 김다현 양은 중학교 진학까지 포기하고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김다현 양은 아버지로부터 소리를 배운 청학동 국악자매로 유명한데 자신이 젊은 시절 명창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지만 끝내 되지 못하고 접어야 했던 꿈을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며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느끼고 그는 딸들이 말도 제대로 못했던 4살 때부터 판소리와 민요 등을 가르쳐왔던 것이었습니다. 두 딸에게 판소리뿐 아니라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명산을 함께 다니며 산정상에서도 판소리를 지도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소리꾼으로 교육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유튜브 청학동 훈장 김봉곤 을 보면 김다현 양가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라가는 등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김봉곤 씨가 말하길 다현이는 어려서부터 한결같이 국악 명창이 되겠다, 소리하는 사람이 되겠다, 글로벌 가수가 되겠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좋은 스승이 있는 곳이라면 아이와 함께 어디라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버지의 지극정성 어린 지도로 김다현 양은 오디션 프로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지금은 수입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린 나이에 자신이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집안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매니저를 자처하고 있는 아버지 김봉곤 씨는 딸에게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바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으니까 라며 딸이 혹시라도 힘들어하지 않을까 당부했지만 이미 아버지와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김다현 양은 행사를 준비하던 중 코피를 흘렸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감추려다가 아버지께 들키기도 하는 등 부모님께 힘든 내색하나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사지로 내모는 부모가 있을까요? 김다현 양의 아버지인 김봉곤 씨 또한 부모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가족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잘 되었다면 김다현 양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당장 가수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 가족들의 속 사정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항상 꽃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